결혼 4년 차 안선영 부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친정엄마 같은 천사표 시어머니와 할 말 다 하는 친정엄마의 사돈길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돈이 있는 선영 씨네. 선영 씨가 이 집 3대 독자 바로를 보는 동안 시어머니는 집안일 중인데요. 아, 봐도 최고의 시어머니시네. 선영 씨 결혼 정말 잘했다. 친정 엄만 소파에. 뭐 매일 봐서 사돈끼리 편하신가 봅니다. 할머니 뭐예요? 나고. 아, 애 있는데 옆에서 전화기 좀 하지 마라. 단단히 집중하고 계시네. 뭐 보노 해라. 할머니 뭐 봅니까? 사돈. 예. 이리 한번 와봐. 나랑 이거 안 보자. 선생님이는 네가 안 가나? 왜? 내가 우리 사돈하고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매일 만나는 사돈인데 대체 딸까지 따돌리고 할 얘기가 뭘까요? 사돈 무슨 띠고? 사돈 띠 무슨 띠고? 양띠야. 양띠? 예. 양띠 6월생.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내 아들이 우리 오늘 네. 저 용한대 있는데 네. 갑시다. 아니 나 그래 그 진짜 똑떨어진단다. 우리 친구 갔다 왔는데. 아니 나 원래 그런 거야. 사돈만 보고 어? 사돈만 살짝 보고 있어. 나 원래 내 우리 바로 하고 한번 봐줘야지. 나 그런 거 원래 안 보는. 볼만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야 돼요. 봐야 조심할 거는 조심을 해야 액땜도 하고 만일에 무슨 것도 비껴간단 말이다. 사람이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하면 이래 크게 하면 아파 봐봐요. 이제 그런 게 딱 생각이 난다니까 아 내가 주의할 거는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또 뭐 어쨌구나 이렇게 하는 그것도 내한테 이래 하면 선영이 때문에 안 되거든. 내한테 일러 경고를 주는가 보다 하고 내한테 봐봐. 아니 토종 비결을 보면서 왜 이렇게 딸을 피하실까? 좀 옛날에는 해마다 보고 어떤 운세가 나올라나 보고 이랬는데 우리 선영이가 하도 그런 거 보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도 토정 비결만큼은 자식들을 위해서 해마다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조심도 살짝도 시키고. 귤. 아하, 선영 씨가 토정 비결 싫어하는구나. 내하고 살짝 갑시다. 선영이 오늘 놀고 있어. 둘이 다 나가면은 선영이 눈치채갖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얘 잠깐 뭐 수업 간다 하고 내가 가자 가끔. 만약에라도 선영이 간다. 아주 그 감당을 어찌해나.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우리 둘이 보고 나중에 말로 맞추면 될까 얘가. 그러니까 사돈 안 받아. 나는 거기 내가 안 되는 게 내가 이. 그러니까 막 내 하라 하는 대로 해보소. 막 그냥 가자. 막 사돈이 시킨 대로. 아 일단. 내 생각하는 대로 항상 긍정적으로 막 나도 그런 거 이제 나이가 먹고 늙고 몸이 아프니까 또 뭔가에 또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도 신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언젠가 그런 생각도 그래 전달이 작년에 엄청 내가 많이 아파가고 그런 생각도 들더만 맞다 그런 게 같이 한번 가서 들어보러 간 게네 친구 같으면은 얘 내 딱 못 간다. 나 그런 거 싫어한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싫어한다. 이렇게 딱 할 건데 또 사돈이다 보니까 또 입장이 난처하고 또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선영이가 교통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뭐 어디 뭐 물에 가서 조심하라면 또 시킬 거고 그런 걸 시키면은 좀 낫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부모 마음이겠지. 두 사돈 선영 씨 모르게 어떻게 나가시려나? 갑시다, 마 대박이 잘 놀고 있어. 저 바로 할머니 여기 왔어요. 할미, 아이고 할미. 엄마. 이거 내 잠깐 좀 나갔다 오구마. 아 좀 보고 있으라. 아이고 뭐 언제 안 가셨습니까? 아니 응? 사돈이 뭐 잠깐 사돈 나오요 잠깐 나가볼라. 같이 나가잔다. 어머니도. 그러니까 네. 같이. 아니 사돈 뭐 가올 게 있는가 어디 잠깐 같이 가자. 오래 걸려요. 뭐 잠깐 갔다 오.
몰라, 나는 모르는데 사돈이 잠깐 갔다. 반어, 세반어. 어이고. 거짓말 못한다는 안사돈 데리고 몰래 나가려니 아이고 속이 탈 수밖에요. 이건 무슨 뭐 007 작전도 아니고 아이고. 사돈 내하고 이어 잠깐 뭐 사가오자. 사돈 내하고 이어 잠깐 뭐 사가오자. 뭐 사러 가는데? 아 이거 마트에 뭐 하나 저자 가서 한번 볼라. 시키라. 버터 갖다 온단다. 어깨 아픈데 뭘 들고 온다고. 나는 작은 거 들고 올게다. 힘 쓰는 건 우리 엄마 보고 하라 하세요. 할매들의 화려한 예출이다. 선영 씨 깜빡 속았네. 빨리 오세요. 그래. 하루야. 뭐 가서 편하게 놀거나 즐겁게 지내고 오시면 얼마든지 이제 자칫 이제 우리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 시어머니가 맞춰만 드리고 오실까 봐 시어머니가 이제 더 피곤하실까 봐 조금 걱정을 한 거죠. 저는 조금 아들한테 엄마 얘기를 안 하고 그래 놔서 조금 막 마음이 찝찝하기는 한데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갈팡질팡하는 안사돈 때문에 손 여러 번 잡으시네. 정말로 나는 아 이 따라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유 고집도 세다 싶고 막 그냥 이까지 따라왔으면 막 같이 들어가야지 집 그 앞에까지 오가지고도 아유 사돈 나는 마루 갈러요 가면 자기 혼자 찾아가지도 못한 집이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들어가자고 막 그냥 강제로 내가 데려갔지. 네 들어오세요. 선생님 계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예. 네, 앉으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영화시다 캐스트 네. 제가 아주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토정 비결을 보러 왔는데요. 그렇죠. 며느리 몰래 왔으니 시어머니 불안하시죠. 편하게 계세요. 일로 와있어.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궁금해서. 사돈입니다. 사돈입니다. 사돈이 사돈끼리 오신 건 처음이에요. 사돈이 하돈 나는 이런 거 보지도 안 하고 아직까지 안 올 칸데 내가 우리 사돈 한번 데려가 봤어요. 사주 보실 분 생년월일 불러 주세요. 딸 한번 볼까요? 네, 몇 년 몇 월 며칠? 76년 2월 24일 생. 양력. 24일 양력. 안. 선. 영. 안선영이요? 네. 안선영이요? 네. 개그우먼 안선영 있죠? 아, 아닙니다. 맞아. 선영 씨인 걸 알면 김 빠지지. 대단한 여자네. 딸 칭찬. 사돈 앞이라 더 좋으시겠네. 안 좋다 하는 것보다 사돈 보기에 좋잖아. 며느리 자기 며느리가 우리 딸이 대단하다 그러고 우리 선영이는 이 사주에 항시 얘는 여기니까 아주 사주가 좋다 이래서. 자 말씀드릴게요. 예. 봄이 안 됐을 때 이 사람은 태양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양이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도 또 이것도 태양이에요. 아주 강해요.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활동을 하면서 빼줘야 해요. 근데 뭐 하려고 빼주냐면 돈을 벌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지. 돈은 잘 벌겠어요. 네, 돈은 잘 벌겠어요. 잘 벌긴 하는데 버는 만큼 모아지진 않겠어요. 남편에게 돈이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유, 내 아들 때문이라니 사돈 보기도 그렇지. 남편하고 사이 많이 좋겠네요. 네. 네, 자식도 많이 좋고요. 자식 이제 하나 한 6개월 태어났는데. 아, 6개월 됐어요? 그 집 가정은 뭐 괜찮겠어요? 아, 네,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사주가 활동을 하면 일을 하면 옛날 같으면 이런 사주는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활동을 하잖아요. 오히려 더 잘 살죠. 신랑하고도 뭐 그거 하도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막 사주의 남편이 약해요. 아유 시어머니 괜히 난처하시겠네요.
결혼을 늦게 하거나 그게 맞는 거예요. 안선영 씨는 네. 수가용신이에요. 화가 네. 망할 때는 네. 이렇게 화기가 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말도 잘하고 재치 있고 사람한테 숨기지 않고 네. 네. 그건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순간 화가 나면 못 참아요. 순간 화나는 거는 막 팩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뭐 어떠하네 지 할 소리는 뭐 무안할 정도로 팍 또 대방을 줘. 아이고 이제 나는 깃박에 막 흘러버려. 우리 사위는 뭐 사업은 잘 되겠습니까? 사위는 사위분 거 보셔야죠. 사위로 이어야지. 아, 75년 9월 20일. 9월 20. 양력. 하나 있는 사위분 생일을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당시 무슨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서로 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러는 게 그게 정 아니겠어요? 무슨 사업은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사업이 훨씬 낫고 그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잖아요. 인성 사업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전기전자, 마케팅. 그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마케팅. 이 중요한 순간에 누굴까요? 아이쿠, 표정이 굳으셨는데. 전화 편하게 받으셔도 돼요. 여보세요? 아,